4월 재선거를 준비하면서 경쟁 후보자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. 당 차원의 힘 실어주기에 탄력을 받아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쌍발통 정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 다만 경쟁자들과의 직접 마찰 등은 피하는 모습입니다. 먼저 당 내부를 추스리면서 당과 경쟁자들이 만드는 판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. 박원기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호남 동행 의원들의 전북 방문은 정운천 의원의 강한 전략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. 전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당내 거물급 의원이 힘을 실어줬는데 정 의원이 내세우는 쌍발통 정치가 실재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장치가 됐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발전이라고 하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참으로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지역 발전에 대해서 열정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때 여야가 공히 조금씩은 반대가 있었습니다. 근데 야당은 또 우리 한병도 의원이나 또 김관영 지사께서 또 열심히 뛰셨고 여당 의원들 설득은 역시 정운천 의원께서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. 정 의원은 4월 재선거에서 거의 모든 예비 후보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. 그만큼 강력하다는 건데 때문인지 나름 여유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. 한 명의 여당 친구가 있냐 없냐가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지. 아니 민주당 지금 뭐 지금 민주당 167명이 예?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거의 3분의 2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쟁 후보들이 지적하는 바에 또 직접 대응도 피하고 있습니다. 이번 호남 동행 의원들의 전북 방문도 같은 맥락입니다. 그만큼 전북에는 꼭 필요한 일꾼이 아닌가. 그래서 또 이번에 개소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축하차 왔습니다. 당 내부에서는 김경민 예비후보가 투명한 공천 또는 원칙적 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도당은 관련해 객관적 시스템 공천을 강조합니다. 지금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. 이번 주 23일, 24일께 후보자 공고가 나갈 것이고요. 다음 주 27일, 28일 양일간 후보 신청을 받아서 3월 초에 그 공천관리위원회 심의 그리고 아마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칫 당내 분란과 내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김경민 예비후보의 정 의원 비판 수위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지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건 후보 간의 뭐 경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어떤 후보 간의 경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을 보입니다. 일단 정 의원은 2월 중에는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예정했던 비례대표직 반납도 당분간 연기를 했지만 이번 달 안에는 결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최근 무소속 출마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일단 정 의원에 대한 공세는 자주 가는 분위기입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